많다. 추위 속에 사람이 정말 많네요. 아 근데 저런 날 또 어묵 국물 한 잔 다 맛있지. 아, 너무 좋아. 흐리잖아. 일단은 가기 전에 이거 받으세요. 10원이요? 네. 이게 힌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길거리 코리안 디저트입니다. 아니 10원짜리 10원짜리 디저트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모양. 모양이 동그래서 그래요. 동그래서. 아, 10원 빵. 오! 아니 이게 경주 명물이었던 10원 빵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생겼는데 오. 심지어 이게 저 일본에서도 봤거든요. 아, 진짜? 일본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오. 자기네는 1엔 빵으로 빨더라고요. 맞아, 맞아. 10엔 빵이 아니 10엔 빵. 오. 일단 사장님. 여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 10원이요? 아, 왜 10원이냐고요? 왜 10원으로? 아, 저희가 이제 그 경주에 있는 불국사의 다보탑이 네. 다보탑 10원짜리여가지고 그래서 이 동전 모양을 선택한 겁니다. 오, 저 맛이 궁금하다.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MZ세대에서 지금 핫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입소문으로 많이, 맛있으니까 예, 많이, 입소문으로. 예. 그 이유 뭘까요? 왜 일단 저희 빵이 맛있고요. 그리고 네.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모짜렐라 자연 치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치즈가 들어있구나. 너무 맛있겠다. 아, 치즈. 저도 한번 그러면 맛 한번 볼게요. 한번 예, 네. 보여드릴까요? 예. 맛있게 해주세요. 아, 근데 보니까 길거리 간식에 치즈를 넣는 게 K-디저트의 인기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 뿌리잖아, 진짜. 그러니까 한국적이지만 익숙한 맛. 맞아. 오, 맛있겠다. 어, 아, 아니 치즈 들어가는 거 봐. 들어보세요. 多少钱？三万。一个三千。一个三千。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did you find about this place? 就逛街看到它特别，所以我们过来吃。 쇼핑을 하다가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요즘 진짜 세상 좋다. 왔어요. 모양 때문에 오신 거네. 약간 좀 특별하다고 이렇게 느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 네, 알겠습니다. How was it?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으세요. 드디어 받았습니다. 오, 10원 빵 맛있을 것 같아. 아, 궁금하다. 아, 너무 맛있네요. 이게 약간 다른 그 디저트보다 오늘 먹는 디저트보다 조금 더 순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없는 맛인 것 같아요. 애기들은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 델리만주? 그, 아, 거기에 계란빵. 치즈 버전, 치즈 그 계란빵 느낌 아니야, 계란빵? 근데 진짜 맛이 궁금해요. 어때요, 저 로빈 씨? 저는 진짜 일단 처음 알게 됐고요. 어. 그 모양부터도 너무 신기했었고 맛도 되게 순해가지고 오히려 처음으로 약간 한국 디저트 먹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처음 먹는 사람? 처음 온 사람. 이렇게 그래. 너무 이렇게 좀 자극하지 않으니까. 맞아, 처음에 오자마자 떡볶이부터 가면 약간 어, 난 안 맞을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네, 천천히 1단계부터 맞아, 1단계로 네, 가. 네. 입문자 코스. 한국 디저트는 외국인들한테 엄청 인기 많다고 저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제일 맛있는 디저트를 다 먹어볼까요, 오늘? 야, 어? 먹어도 될까요? 아우 오, 젓갈부터 젓갈! 오. 입가심 입가심? 네, 그렇게 너무 맵진 않네요. 아니야, 요즘은 야, 이제는 너무 맵지 않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불볶음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힘들어. 그거 상진 씨도 안 되잖아.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못 먹어. 속 아파요. 나 맵지 않아서. 이 관산시장에 저 오늘은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네, 디저트요. 떡볶이 같은 거. 떡볶이, 떡볶이 아직 여긴 또 순대도 유명해요. 순대, 떡볶이 순대.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프랑스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인물이 좋으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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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람 많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을 해봐야 되는데. 아, 뭐부터 드실지 너무 궁금하다. 진짜 앉을 데가 없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부터, 이름. 노노카. 노노카? 노노카, 일본 사람이에요. 아, 일본 사람이에요? 셋이 다 일본 사람이고. 아, 일본 사람. 오,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 한국에 산 지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네. 제가 2년이 됐을 때 그렇게 한국말 못했는데. 아, 아니, 너무 잘하잖아. 형제들이 일본에서 여행 와가지고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아, 그럼 지금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맛있겠다. 아, 어묵 떡볶이. 아무래도 뭐 K 디저트의 대장 아닌가요? 그렇죠. 헌션시장이 어때요? 너무 잘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네. 저는 솔직히 오늘은 네. 디저트 먹으러 왔거든요. 아, 진짜요? 디저트. 디저트 여기서 먹어봤어요? 후식? 앞으로 그 꽈배기 먹으려고. 꽈배기? 꽈배기. 한국 디저트 아는 디저트 있을까요? 이 친구 딸기. 아, 그 딸기. 그 뭐지? 탕구루. 탕구루. 아, 요즘 하다죠. 아, 역시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 디저트. 근데 사실 요즘은 한국에서 너무 인기잖아요, 이게. 애들은 탕구루 좋아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꽈배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네. 네,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where are you from? 타이완. 타이완. Is it your first time in Korea? Yes. Okay. And is it your first time in 광장시장? Yes. Did you try any dessert here? Dessert? Yes, yes. And peanut pancake? Peanut pancake? Oh! Small one. Hot dog? Yeah, peanut flavor with sugar. Yeah. This one. 아, 땅콩 많이 들어있는 호떡인가 보다. 호떡. 씨앗 호떡. 호떡. 자, 그러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과백이도 나왔고요. 호떡도 나왔어요. 과백이 먼저 먹으러 갈게요. Let's go. 과백이요? 과백이가 있었나요? 과백이요? 좀 어려워, 저도 어려운데. 저, 죄송한데 아까 과백이를 과백이로 들은 건가요? 네.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전날 진짜 과백이를 먹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그 전날 과백이 친구들이랑 과백이를 드세요? 진짜? 네. 저 아직 잘 못 먹거든요. 특유의 향은 괜찮았어요? 저는 너무 맛있게 인정이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요. 과백이 발음 못한 거 용서해드립니다. 예, 용서해주세요. 네, 네, 네. 오늘 정확하게 그럼 다시 한 번. 과백이. 그렇죠. 네. 이쯤인 것 같은데. 또. 여기 있나 보네. 오! 여기 맛있어. 맛있어. 여기야, 여기. 제가 이 집을 아는데 즉석에서 이 튀겨주는 아주 바삭하고 달달한 맛 덕분에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SNS 성지 맛집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야, 기름이 맑다. 너무 맛있지. 기름이 야. 맑어. 아우, 어떡해. 우와. 저거 뜨거울 때 먹으면 여기 설탕을 쫙 묻히면 정말 맛있죠. 방송에는 보통 취재한 사람이 한두 개 좀 사오거든요? 빈손으로 왔어요. 혹시 안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 일주일 지났어. 아, 그럼 어쩌세요? 아, 드릴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꽈배기가 일주일 지난 꽈배기. 아, 진짜. 하이. What's your name? Gwen. Macy. Where do you come from? Indonesia. 나라가 너무 다양하다. How is it? 과백이. Is it nice? Yeah. I get a big bite. You take a big bite. 아이고. One more time. 귀여워라. 아이고. Oh, really nice? 맛있어요. Oh, you know Korean a little bit. 맛있어요? 맛있어요? Yes. 맛있어요? 부끄러워. 사장님,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웨이팅 라인이 있어요. 이게 다 줄이에요?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이 정도? 이거는 그렇게 길진 않아서 뭐 10분 안팎이 될 것 같아요. 10분요? 아, 이게 길진 않은 줄이에요. 자, 줄 한번 봅시다. 왜? 어느 정도길래? 봐봐요, 여러분. 야, 어머. 아, 저 밖에까지 이어졌어. 와, 대단. 대박이죠? 이정도 진짜 잘 되시구나. 많이 높아요. 와, 니까지 다 있는데? 어머. 네, 그 줄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 줄 관리하는 거. 네.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네. 여기까지 길거리에서 이런 것까지 다 준비돼 있네. 그나마 저날 저렇게 추워서 저 정도인 건가 봐. 우와. 감사합니다. 아, 아는 맛이 제일 무서워. 자, 로빈 씨도 맛있게 드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쫄깃쫄깃하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베니에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이건 약간 맛이 똑같은데 식감만 달라요. 베니에는 약간 좀 더 딱딱하고 이게는 완전 쫄깃쫄깃하고 우리 꽈배기는 또 이제 쫄깃해. 맛있네요. 맛있게 드시네요. 야, 우리 가서 먹어야겠다. 야, 진짜 어땠어요, 맛이? 생각나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이게 또 추우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탄 걸 먹어야 이게 뭔가 좀 더 맞아 그 올라와 따뜻하고 이렇게 막 맞아, 먹으면서 맞아. 이렇게 좀 올라와요 이렇게 맞아 Sorry, where did you get this one? 보따? Here. Is this yeah. one? Yeah. Do you like it? Yes, it's great. Where do you come from? Mexico. Mexico. Is it your first time in Korea? Yes, yeah, my first time. First time in Korea. Do you like it? Yeah. 정말 다양하다. Yeah. I have 1 week here. 1 week, okay. I work in a Korean bank in Mexico. Oh. Bank? Yeah. Oh, so, yeah. yeah. I think this is the first dessert I... Are you first dessert you try? Yeah, okay, so that's not the right timing, okay. But this is great. This is great? My first impression, it's really great. 네, 멕시코 아저씨는 여기서 꼭 먹어야 된다. Let's go. 여러분, 호떡이 왜 유명해졌냐? 바로 나의 사랑 BTS 정국 씨가 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흥분하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해외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 정국이 좋아하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호떡을 직접 만들어서 구워 먹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진짜 애국자야 역시. BTS 역시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보니까 줄도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오고 같은데 혹시 비중은 얼마나 정도 되나요? 외국 분들이 한 네. 그 40% 정도는 추천돼요. 40% 정도. 네. 왜 호떡을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일단 외국 분들이 그 호떡 자체를 좋아하시고요. 네네. 치즈를 호떡집에서 외국 분들 왔을 때 좀 더 이제 스페셜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저 한국에 산 지 13년이 됐는데. 치즈 호떡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치즈 호떡도 있어? 먹어보고 싶다. 그날 처음 알게 됐어. 오, 너무 맛있겠다, 치즈 호떡. 너무 궁금하다. 야, 이거는 어머! 치즈 자체를 저렇게 하는 거야? 반죽에 넣어서? 아래 치즈가 들어있나? 저거 싹 해서 바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우와. 네, 대박 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로빈 씨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오, 아니 궁금해, 아니. 제가 호떡을 진짜 많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치즈 맛이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좀 있어요. 더 맛있어. 궁금해. 오, 맛있겠다, 치즈 호떡. 미치겠죠? 더 궁금해. 이젠 사람을 놀리네. 설탕이랑 그런 게 좀 잘 어울리네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우리 로빈 씨. 너무 궁금하다. 이게 달달한 치즈 맛이에요. 달달한 치즈만 아니면 치즈만 그냥 모짜렐라? 치즈만 그 모짜렐라. 모짜렐라. 아, 거기 약간 설탕도 들어가 있어요. 네, 설탕. 달콤한 치즈구나. 네, 달짜. 너무 맛있겠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케이크 디저트 시본빵 그리고 꽈배기 그리고 또는 호떡 이 세 가지가 먹어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아 들고 왔나 보다. 뭘까? 일주일 된 데는 네? 호떡을 아니, 네. 스튜디오에서 공개한다며 많이 해준다는 거 아니야? 민 씨가 지금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네. 아침부터 배가 좀 많이 고픕니다 네. 아니, 정말 저희가 다양한 케이크 길거리 디저트를 맛보고 오셨는데 로빈 씨가 먹어본 디저트 중에 1등이 뭔지 스튜디오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해서 뭐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원 빵. 오,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아까 진심이 느껴졌어. 일단 처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신선한 맛도 이렇게 좀 느꼈었고 모양도 너무 이제 좀 뭔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치즈를 이용하니까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지 그 다음 날도 계속 생각하기를. 아 생각나는 맛이 무서운 그래. 맛이에요. 이게 다 맛있나? 그게 무서운 맛이야. 생각나는 게.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에 길거리 디저트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보여주신 것들 외에도 혹시 외국인분들이 열광하는 디저트가 있을까요? 바로 토스트예요. 토스트? 네.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먹나? 토스트가 케이크 디저트라는 것도 이거 말 자체가 영어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네. 그 토스트가 너무 익숙하긴 한데. 네, 맞아요.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 대학생 때 많이 먹었어요. 이게 보통 대학교 근처에서는 엄청 많이 팔잖아요. 네. 그 프렌치 토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이제 그냥 이제 뭐 버터에 들어간 빵에다가 뭐 과일, 생크림 이게 완전 다른 연식인데 케이크 토스트는 제가 먹어봤을 때는
이 왜 샌드위치인데 왜 이렇게 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샌드위치라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샌드위치인데 왜 이렇게 달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 외국인들은 이게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그 명동이잖아요. 맞아요. 제일 줄이 긴데요. 그만큼이. 아, 그렇구나. 그분들도 토스트를 좋아하는군요.